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예종이 불과 13개월 만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구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독달설의 연장으로 그 예종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종은 다 아는 것처럼 세조 임금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의경세자인데 일찍 죽었죠. 그런데 그 야사에 따르면 그 의경세자가 일찍 죽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그 단종이 그 수양대군 세조 측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그 시점인데요. 이때 단종을 죽이고 나니까 단종의 모후, 어머니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장남인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가 현덕왕후 권씨의 이제 무덤을 파헤쳤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인 예종이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세자로 있으면서 부왕과 이제 공신들이 함께 정치하는 걸 쭉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한명회하고 신속주하고 쇠조하고 궁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 쇠조 때 보면은 술 마시고 인공과 뭐 군신들이 일어나서 춤추는 그런 이제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세조 때 보면 막 낮부터 술 먹는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그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왕위를 빼앗고 죽이고 그 세간에 비난이 일고 거기다 또 뭐 사육신 사건으로 그 불려지는 상왕 복위기로 사건 이런 것들이 거듭 이제 발생하면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이제 상당히 일어서 뭐 대낮부터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속주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세조가 자기 팔을 잡으라 그랬더니 팔을 아주 세게 꽉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조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세자 예종이 지켜보다가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세자에게 나는 이래도 되지만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에 여러 이제 무뢰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동지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임금과 신하 사이는 사실 군신관계여야 하는데 세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뭐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종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이제 실질을 하면서 그 누구도 어느 공신도 감히 왕권에 도전하거나 국법 위에 있게 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는 그 심지어 태종이 자신의 처남 4명을 다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이것이 가족관계로 보면 상당히 가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공적관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태종이 그 두 처남 민무구와 민무지를 숙청할 때 내린 교서가 있다 그랬죠. 그 교서에 이 형제들이 자유민인 양인들 수백 사람을 갖다 자기 집안의 노비로 만들었다. 멀쩡한 자유인이 그 민씨 집안의 노비로 전락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왕조 국가에서 그 누인은 왕비고 그 다음에 매형은 왕이고 그러니까 이 민씨 형제들의 그 전행에 어느 국가기관도 나서서 이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로 전락한 억울한 사람이 등문고, 이 신문고를 쳐가지고 태종에게 알렸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민씨 그 형제가 몰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당시 배술라치들도 그렇고, 친처남 네 명이 다 사형당하는 걸 보고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태종이 공신들을 가혹하게 숙청할 때가 일반 백성들로서는 살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런데 세조는
그 상왕 복위 기도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는 자신과 공신과의 관계는 철과 자석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그래서 이 공신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걸 아주 공언을 합니다. 그 공신들뿐만 아니라 원래 공신들이 50명이면은 그 원종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신에 딸린 공신들이 있는데 이 원종 공신은 보통 한 2,000명, 2,5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 형벌해서 면제받게 되는데 그 원종 공신까지 따지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는 법위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인 겁니다. 그 당시 조선 인구를 약간 600만에서 700만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국 5천만 중에서 10,000명의 그런 특권층이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조 때는 이 공신들의 전횡 때문에 백성들은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세조는 나중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되죠. 병에 걸리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양위를 하려고 하니까 공신들이 다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양위하지는 않고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임금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뭐 하늘에도 제사 지내고 땅에도 지내고 뭐 명산 대천에 그 좋은 산강 같은데 다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결국은 이 쇠조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뭔가 유학자 외에는 천인감응설 이런 게 있어요. 천인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 그래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임금이 된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그 벌이라는 거는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병충해가 일거나 하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이나 왕실 가족들이 병에 걸리는 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산대천에 계속 이제 제사를 올렸는데 차도가 없어요. 이때 세자 예종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계유년과 병자년, 난신의 가족들을 석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 계유년이라는 것은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비롯해서 황보인, 정분 같은 참정승들을 다 때려 죽이고 정권을 잡은 계유정난을 뜻하는 거죠. 이때 이 종승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휴양대군 측에 붙었던 사람들에게 놀이개를 다 팔려나갔어요. 여종, 남종으로 다 전락했습니다. 또 병자년이란 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샤육진 사건, 그러니까 상왕 복위 기도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이 공신들 집안에 다 내려져가지고 이 종이 됐습니다. 뭐 신속주가 심지어는 그 단종에 왕비 송씨를 내려달라라고 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유교국가 조선은 이들이 집권하면서 완전 윤리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엊그제까지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던 사이인데 그 어머니나 그 부인이나 그 딸을 갖다가 자기네가 내려받아가지고 그 남편은 죽이고 내려받아가지고 종으로 주거나 뭐 성놀이개로 삼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자 예종이 이들을 석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다 나누어 가졌던 공신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종 세자가 즉위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펼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을 여기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반대합니다. 공신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공신 집에 놀이개로 떨어졌던 그 계유정난 사건 관련자의 그이 부인이나 그 처첩들 그리고 상왕 복위기도 사건, 사육신 사건에 관련돼서 사형당한 사람들의
어머니, 부인, 딸, 첩들 뭐 이런 여성들을 이제 방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자가 그 대리청정을 하면서 그 시대의 금기였던 교유정난 사건의 관련자와 그다음에 그 상왕 복유기도 사건, 사육신 사건 관련돼 갖고 사형당한 사람들의 어머니와 그 부인과 딸들을 갖다가 석방해주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조치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세조가 살아나진 못했습니다만 이 세자의 이런 행위는 그 세자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지만 자기 부친과 특히 공신들이 교유정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사육신 사건. 그러니까 사육신 사건이라는 거는 이 관련자들이 다 상왕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이고 그 어머니와 부인과 딸들까지 다 공신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노리개를 삼은 이거는 완전 패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이 세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이 공신들과 격렬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종 독살설에 예종이 젊은 나이에 만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예종이 불과 13개월 만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구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강 독살설을 볼때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정치적 구조 속에서 임금이 어떤 거대 공신 집단, 거대 기득권 세력과 충돌하려고 하는 와중에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반복되는 이것이 이제 조선의 그 구강 독살설의 핵심 요체고요. 조선 전기에는 바로 이 계유정난, 그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형성된 이 거대한 공신 집단과 국왕이나 세자가 충돌하다가 임금이 그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인조반정으로 형성된 이제 거대한 서인 집단, 이 서인들과 노론에 맞서가지고 국왕이 어떤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국왕이나 세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조선 후기 여러 국왕이나 세자들의 독살설이 나오는 그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강 독살설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정치 구조, 조선이라는 사회의 정치 구조를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태종 임금 같이 임금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공신들이나 벼슬아치들을 갖다가 제어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살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법대로만 하게 되면. 그래서 예종 독살설은 결국은 이 법 위에 있던 존재들인 공신들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예종 사이에 그 충돌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자세한 진행 사항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